지금 얘는 같은 경우잖아. 이거를 몇 가지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걸 한 가지 취급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3을 곱하면 되냐? 그렇지. 그렇게 가지. 같은 경우를 날리는 거야. 같은 경우 뭐 나오지? 밑줄 쳐서 거기 네가 여섯 가지. 아무튼 하나 둘 셋 걔네가 같은 경우인지 또 뭐 그 반대로 그렇게 세 개도 같은 경우인지 그 같은 경우는 우리 몇 가지 취급해야 돼? 저 경우에서 한 가지 취급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같은 걸 한 가지 취급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 전체 경우를 그 묶음을 구하는 거니까. 그렇지. 3으로 나누라고 했잖아. 그럼 그거 표현하래. 그렇지. 그렇게 가셔야지. 됐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나열해 보시니까 A, B, C, D, E, F, A, B, C, D, E, F, A, B, C, D, E, F, A, B, C, D, E, F 쭉 돌려서 보시면 같아지는 경우가 몇 가지가 나와. 몇 가지 나오니? 세 가지 나오잖아. 그럼 이 세 가지를 몇 가지 취급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기를 먼저 좀 쓰셔야 돼. 이거 한 가지 취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경우를 표현이 얘가 쌓아갔어. 전체 경우에서 이렇게 같은 경우 나오는 세 가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되니까 전체를 몇으로 나눠줘야 돼? 3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체라는 건 여기에 몇 명이 앉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섯 명이 앉는 경우니까 표현 이해하니? 그럼 여섯 명이 앉으니까 몇 팩을? 6팩을 얼마로? 3으로 나눠야겠지요. 표현 이해 갔어. 이렇게 접근하는 게 기본 첫 번째 표현이고요. 근데 문제에서 나오는 프리가 꼭 저런 경우만 잡느냐? 그건 아니야. 표현 이해하니? 그건 아니라는 건 다시 이것도 어떻게 본다면 원순열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는 있어.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가 나오니까 표현 이해갔니? 그럼 회전했을 때 같은 경우 나왔을 때 원순열의 가장 기본은 하나를 뭘 잡으면? 기준을 잡으면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하나를 기준을 잡아? 하나를 기준을 잡았을 때 그 놈의식기를 딱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렬 라인하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로 다 들어온다고 했잖아. 표현 이해갔니? 그걸 우리 접근이라 그랬잖아. 그럼 그때 이 하나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기준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서로 다른 경우가 나온다면 그때는 같은 경우로 봐야 돼? 다른 경우로 봐야 돼? 다른 경우로 봐야 되겠지. 다시 기준의 위치를 바꿨어? 기준의 위치를 표현이 이해갔냐? 기준의 위치를 바꿨는데 서로 다른 경우야. 첫 번째랑 그러면 얘는 서로 같다라고 봐야 돼? 다르다고 봐야 돼? 다른 경우라고 봐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갔지요? 그 접근으로 얘를 보신다면 자 봅니다. 그러면 요놈의 시기를 우리는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기준을 정해요. 표현 이해하니? 기준 하나를 정해. 그럼 기준 뭔가 하나가 딱 정해져 있겠지. 예를 들어 이 새끼 누구라고 한다면 A라고 한다면 그럼 일단 쟤를 다 모아면 돼. 일렬라인 나머지 일렬라인 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팩 나오니? 5팩 나오겠지. 여기까지 얘 갔어. 됐니? 그런데 이 기준의 위치가 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 있든지 간에 다 똑같아. 표현 이해 갔어. 근데 이 다각형 같은 경우에 기준의 위치가 어떤 지점에 오게 된다면 서로 다른 경우가 되거든. 그 다른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나열하면서 봤단 말이야. 뭔 소리인지 이해 갔니? 지금 처음에 기준 여기에 뒀을 때랑 여기에 뒀을 때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야? 여기 두면 같은 경우였지. 그게 우리들이 찾은 거거든. 같은 경우. 다음 여기에 두면 다른 경우인데 여기에 기준 A가 오는 경우랑 얘에 오는 경우랑은 서로 또 어떤 경우야? 같은 경우인 거지. 그럼 기준의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는 이 전체 위치를 딱 봤을 때 몇 가지만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예, 갔어. 그럼 기준이 첫 번째 요 놈의 시기가 여기 올 때랑 여기 올 때는 서로 다른 경우고요?
나머지는 어디오든지 간에 얘의 연장선이든가 얘의 연장선으로 동일한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 전체에서 기준의 위치를 바꿨을 때 쭉 돌려서 기준의 위치를 돌려냈을 때 다른 경우로 나오는 건 몇 가지만 존재? 두 가지만 존재하잖아. 그럼 그 둘은 다르게 취급해야 되니까 5팩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2 해주면 되겠지. 됐니? 그 계산이 6팩이라는 건 6 곱하기 뭐랑 똑같으니까? 5팩이니까 결론적으로 둘이 서로 어떻게 돼? 같을 거라고. 표현 이해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오케이.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런 모양의 정사각형이 있고요. 정사각형 테이블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사람을 앉힙니다. 사람을 앉히는데 몇 명을 앉히냐면 8명이 앉아요.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같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접근법을 하나로 가시는 건 상관없어. 본인이 이게 편하다 이게 편하다 어떤 걸 가도 상관없는데 다단지나 이런 해설에서 나오는 경우는 둘 다 어떤 걸 해석할지 몰라 문제에서. 그러니까 니들이 이건 둘 다 접근할 줄 아는 게 좋은 거라고.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요걸로 한번 풀어보시고 요걸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오케이. 자, 시작. 옆에다가 식을 적어 놓으시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테니까 다 아신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모양은 제가 그냥 그림을 그냥 적당히 그려놓은 거니까 니들이 볼 때는 완벽한 원에 한가운데 원이 있고 네 개 연결한 게 다 똑같이 잘려져 있어요.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런 다섯 개의 영역에 몇 가지 색깔을 칠하면 다섯 개의 색깔을 칠한대. 그런 이해 갔어? 근데 하나의 영역에는 한 개의 색깔만 칠하고, 됐지요? 회전하여 일치하면 무한 것으로 본다. 같은 것으로 본다. 그 얘기는 얘가 무슨 순열이 제공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 원순열이란 말이 안 나와도 이 말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그럼 원순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영역 다섯 개에다가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지금 쳐다보니까 한가운데 있는 요놈의 시계는 원순열이 적용이 되니 안 되니?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연순열에 적용되는 건 겉에 나와 있는 몇 가지가? 네 가지만 적용이 되겠지. 몇 가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네 가지만 적용이 되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한가운데 먼저 칠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색깔 몇 가지 있으니까? 다섯 개의 색이 있으니까 이 다섯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하나를 뽑아서 어디에? 한가운데 칠해? 됐냐 안 됐냐? 그럼 남은 몇 개의 색깔이 존재할 텐데? 네 개의 색깔을 여기에 칠해야 될 거고요. 표현 이해가 싸가서? 근데 이 네 개는 회전하면 어떻게 돼? 같은 모양으로 본다 그랬지? 그럼 네 개에 대해서 뭐 적용하면 되니? 원순열 적용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곱하기 몇 팩? 4팩이 아니라? 그렇지. 기준 잡아놓고. 이해가 싸가서? 됐니? 자, 그러면 숙제로 요건 필기하시고요. 숙제로 해오셔야 될 거는
말 그대로 중복 순열, 순열이긴 한데 뭐가 가능하냐면 중복이 가능해. 표현 이해갔죠? 중복이라는 건 같은 것을 뽑아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해갔죠? 그럼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먼저 얘부터 정의하게 된다면, 서로 다른 N계에서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건 서로 같다 다르다 구분 잘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표현 이해갔죠? 서로 다른 N계에서 중복 가능하게 알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타낸 거 우린 중복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뽑는 중복순열 n-π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현이 얘기하냐 안 갔냐, 다시 뭐라고 얘기한다고? n-π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으실 때는 우리가 npr, ncr 그렇게 표현했듯이 n-π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지금 자체선 잘 안 받아들이시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표현을 해드리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문자 a하고 b에서 중복 가능하게 세 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 됐니? 자, 문자 A하고 B 중에서 몇 개를 뽑아? 세 개를 뽑아. 됐어? 그런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 나열하라 그랬지. 그럼 여동우 식기는 직접 나열을 해보시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경우는 누구만 다 뽑을 수 있고? A. 그 다음에 또 누구 뽑을 수 있고? A 세 개 뽑았으니까 A 몇 개? 두 개. 두 개. B 몇 개? 하나 뽑을 수 있지? 가장 단순한 건 A, A 뭐? B. 근데 A, B, A와 A, A, B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그렇지. 나열하니까. 이해가 싸가서 순열의 그 나열 개념 있지요. 뽑아서 나열한다. 그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 그럼 또 B 뭐와 A, A와도 다른 경우겠지? 그 다음에 A 이제 몇 개 뽑고? 하나 뽑고 B 몇 개 뽑는 경우? 그럼 A, B, B 쓸 것이고 또 B, A, B 쓸 것이고 또 그렇지. 이렇게 존재할 거고요. 됐냐 안 됐냐? 다음 연음을 시키는 마지막은 B, B, B 나오게 되겠죠?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보니까 경우가 몇 가지가 되는데 8가지 나오잖아? 그럼 그 8가지를 우리는 어떤 접근을 하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교과 과정에서 얘기해 주는 거냐면, 중복 가능하게 세 개를 뽑으니까 우리가 뽑아야 될 게 세 개의 자리가 있을 거라고.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게 누구 아니면 누구 들어가야 되겠어? A 아니면 B.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건 누구 아니면 누구야? A 아니면 B지?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건 누구 아니면 누구야? A 아니면 B거든. 그럼 A 아니면 B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나오니? 두 가지 나오고요. 얘도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나오고요. 얘도 몇 가지 나와? 두 가지 나오겠지. 그럼 이 둘둘둘을 뭐 해줘야 돼? 그렇지. 그래서 2의 몇 승가지? 3승가지가 될 것이고. 됐니? 그럼 얘들 표현을 해본다면 서로 다른 두 개에서 중복 가능하게 세 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였잖아? 그럼 얘는 2의 몇 승? 2, 파이 얼마? 3으로 표현이 될 거야. 표현 이해갔어?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중복 가능하다 해서는 M이 R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표현이 이해갔죠? 무조건 N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N-πr을 우리가 계산하는 경우는 누구의 몇 승을? N의 몇 승을? R승을 계산을 하시는데, 이해갔니? 이때 좋은 얘기는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정확하게 이 정의 그대로 문제를 내면 감사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안 나와. 열이 밖에. 이해갔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말 표현이 다르니까 그것들을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이때 먼저 보셔야 될 거는 다 이 중복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대부분 잘 안 줘. 그럼 중복 가능하다 안 하더라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럼 그 얘기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AAA만 뽑아도 되잖아. 이때 누가 안 나오니? B가 안 나와. BBB 나와도 되잖아. 누가 안 나와? A. 즉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 표현 이해갔어? 그 얘기는 중복 가능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바꿔서도 표현할 수 있냐면 영 가능.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다. 표현이 갔어 갔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다? 말 바꾸면 비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뭔 소리인지 갔어 안 갔어? 됐니? 됐나요? 됐지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직접 예제를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이건 뭐 나열해줘도 되지만 나열 말고 우리가 말 보시면서 조금 연습하시면 되니까. 자, 첫 번째 예제는 뭐가 있냐면 숫자 뭘 할까? 두 가지를 필기를 하시고 그 다음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직접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x제곱 마이너스 x다? 문자 바꿔서 2x제곱 마이너스 x다 그래. 2x제곱 마이너스 x다 앞에 두 배 되는 것도 신경 쓰셔야지. 중요한 건 밴드 루트 씌어서 나옵니다. 앞에 두 배 돼 있는 것도 같이 신경 써서 나와야지. 앞에 두 배 돼 있잖아. 걔 모아놔서 나와야지. 루트 받아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전체 앞에다가 마이너스 씌었으면 분자도 둘 다 마이너스 주는 거 아니야? 이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분의 2가 1이잖아. b 넘어가면 1 넘어가면 그럼 둘 다 마이너스 처음에 맞는 거. 부호가 B 부호가 지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AX 플러스 B에 가로 쳐져 있잖아. 너 왜 자꾸 가로 신경 안 쓰니? 됐지요. A는 얼마 나오고 루트 2 나오고 B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됐지요? 이거는 뭐 굳이 여러분도 이거 통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 상태에서 끝내셔도 돼요. 됐니? 뭐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그때 통근하는 거고요. 됐지요? 오케이. 다음 이제 우리 다시 프린트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셔야 될 두 가지, 힘들어하는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절대값과 이제 가우스가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자 주어진 놈의 뭘 구하여라? 극한값을 구하여라. 당연히 함수의 극한이니까 x 들어가 있으니까 함수의 극하니까 당연히 우리 뭘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뭐 해야 돼? 함수의 극한 가장 기본 뭐 해라?
그려라. 됐어 안 됐어? 다시 뭐 해라? 그려라.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그릴 수 있는 형태니 아니니? 아니지요?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형태는 1차식이면서 식 전체 절대값은 그릴 수 있습니다. 표현 이해갔어? 그럼 그릴 수 없는 형태니까 요 놈의 식기를 이제 그대로 식상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쳐다보시면 일단 이 극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뭐부터 하기? 꼴부터 하기. 됐어 안 됐어? 분모 어디로 가고? 분모 얼마로 가니? 0으로 가고요. 분자 얼마로 가니? 0으로 가지요. 됐어 안 됐어? 그런데 0, 0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를 뽑아야 돼? 0으로 되니까 인수 뽑아야 될 거 아니요? 인수 둘 다 뽑혀는 있습니다. 그치요? 그랬더니 요 놈의 식기를 쳐다보니까 어쨌든 0, 0으로 가서 인수까지는 다 뽑혀져 있는데 짜증나게 여기 뭐 붙었어? 절대값 붙었잖아. 절대값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 일단 멈칫하는 거에 가장 기본은 절대값 나오면 일단 절어. 아씨 뭐야 이거부터 시작하거든. 절대값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해갔니? 물론 우리가 식 전체 절대값이라든가 독특한 절대값 형태는 그릴 수는 있지만 그거는 보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해갔지요? 일단 먼저 하실 거 절대값 나오면 앞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절대값 나누는 게 기본입니다. 다시 절대값을 뭐 하는 게 기본이라고? 나누라고. 절대값을 나눈다는 건 절대값 x는 예를 들어 절대값 x는 몇 가지로 쪼개자? 두 가지로 쪼개질 거 아니야. 뭐하고 뭐 나오니? x와 마이너스 x 나오고요. 이거는 x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x가 뭐보다? 0보다 작을 텐데 그 x는 절대값 안 보고 가는 거지요. 절대값 아니 양수면 그대로 절대값 아니 음수면 마이너스 갖고 나와라. 기억나지요? 그러니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놈의 식기에서 0분의 0꼴을 해서 어떻게 값이 나올지 모르는데 x가 1로 가고 있는 함수의 극한이잖아. 그럼 당연히 무슨 극한과 무슨 극한을 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극한과 우극한 봐야겠지요. 그러면 지원아 자극한 불러. 시작. 일단 됐지요? 됐니? 그럼 이제 여기서 절대값을 받아들인 것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1-라고 표현하는 순간 1보다 커자고? 그럼 이 절대값이 양이야 음이야? 음일 거 아니야. 그럼 뭐 갖고 나와야 돼? 그렇지. 이렇게 풀라고. 마이너스. 됐니 안 됐냐? 고민하지 말고 그냥 푸시라고요. 이게 끝인 겁니다. 됐니? 풀어. 풀었더니 x가 1에 가까워지는 거지 1은 아닌 거야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잖아. 우리가 꼴판다 할 때만 0이라고 보는 것이고. 됐지요? 그러면 제로 아니니까 뭐 할 수 있어? 나눌 수 있지. 그럼 얼마 남아? 마이너스 1 남을 것이고. 다음 마찬가지로 우극한 한번 표현해 보게 된다면 1 플러스로 봤을 때 x-1분의 2째 분자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게 돼? 그냥 x-1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양수니까. 그럼 치워주면서 얘는 얼마 돼버려? 1 나오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달라. 달라. 그러면 뭐 하지 않니? 수렴하지 않아? 말 바꾸면? 그렇지. 됐지요. 표현 이해갔어? 그러니까 절대값 나오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 쪼개시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그 쪼갤 때도 당연히 요놈의 시기가 1에 가냐 이거 보시면서 좌우극한 가지고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뭘 해보시냐면 32페이지에 1번과 2번을 해보시고요. 32페이지에 1번과 2번을 해보시고요. 됐니? 32페이지에 1번과 2번 하는데 1 플러스 0이라고 나왔지. 이건 옛날 표현입니다. 그냥 1의 우극한이야. 됐어 안 됐어? 1 플러스 0이라고 나왔잖아. 리미트 x가 1 플러스 0으로 갈 때잖아. 그건 옛날 표현이니까 그냥 우극한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됐지요. 자, 그러면 노트 맨 뒤로 넘기셔가지고 다시 한번 가우스 한 번만 더 연습하고 이제 더 이상은 가우스 나오면 안 할 겁니다. 자, 노트 맨 뒤로 가셔가지고 가우스 X. 이건 노트 맨 뒤에 필기할 겁니다. 됐지요? 자, 가우스 X. 정의 자체는 X보다 뭐하지 않은,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정의를 하고요. 읽을 때 가우스라고 읽는다. 그건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상용도구 쪽에서 한번 하긴 했었지만 가우스 3.7 얼마 나오니? 3 나오지요? 그냥 얘 갔어 안 갔어? 다음에 가우스 마이너스 2.4 요건 얼마 되니? 그렇지. 아 이제 조금씩 되네. 오케이. 나쁘지 않습니다. 됐니? 그래서 이 가우스가 의미하는 건 저 가우스에 있는 값의 무슨 부분을 의미한다? 정수 부분을 의미한다. 됐니?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가르칠 수 있는 가우스의 성질을 잠깐 보시면 그럼 가우스 X 플러스 N이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N이 만약에 정수라면 됐니? 그럼 저 n이라는 건 이해 쉽게는 정수라는 상수야. x가 변수고. 됐어? 예를 들어 이게 1.1이고 얘가 3이야. 그러면 더하면 얼마 나와? 4.3이잖아. 4.1이잖아. 가우스 씌우면 4 나와야 되겠지. 그 얘기는 이 만약에 뒤에 더하거나 빼는 놈의 식기가 정수라면 가우스 값에는 영향을 끼쳐 안 끼쳐? 안 끼친다라는 거야. 당연하겠지요. 표현이 얘 갔어 안 갔어? 즉 예를 들어서 가우스 x-2다 라고 한다면 요 식기는 그럼 어떻게 봐도 상관없다고 가우스 x-2라고 풀어도 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이 가우스의 표현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가우스 x가 의미하는 건 이 x의 무슨 부분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정수 부분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수 부분 나오면 당연히 무슨 부분도 나와야 되고 소수 부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수 부분을 표현하게 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니? 소수 부분 우리 계속 했었습니다. 무슨 부분을 빼라? 누구에서? 원래 수에서. 그럼 표현하면 x 마이너스 가우스 x 얘가 의미하는 건 x의 무슨 부분을 의미하고
소수 부분을 의미하고 이 소수 부분은 반드시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그렇지. 0과 1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항상 까먹지 말고 0과 1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까먹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표현하셔야 될 거는 예를 들어 가우스 X가 어떤 정수값을 갖게 된다면 표현 이해갔어? 반대로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가우스 X가 3이라면 됐니? 그럼 X는 3.1 돼야 안 돼? 돼요? 3.9 돼야 안 돼요? 3 되니 안 되니? 되지요? 그러면 이 가우스 X가 어떤 정수값 N을 가지면 X는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N부터 어디까지? N 플러스 1까지. 표현이 같죠? 이게 음수더라도 항상 동일합니다. 됐니? N이 음수더라도 정수니까. 오케이. 다음. 여기 지워도 되죠? 이거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절대 다 푸는 것만 보시면 되니까요. 자, 요게 실제로 나오는 경우는 고3 모의고사에서 가끔 한두 번 나오고 됐어? 내신 문제에서도 가끔 한두 개 나오긴 하는데 지금 학교의 구성상 웬만한 내신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 알고 계셔야지 좀 더 편한 거니까. 이해갔어? 가우스 그래프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에 좀 연속 부분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다시 가우스가 포함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는 직접 이제 요거는 그리는 경우와 다음 구간을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구간 나누는 건 여러분들은 잘 못해요. 대부분 보니까 못해. 그러니까 그거는 무시하시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Y는 가우스 X라는 요 함수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면 됐니? 됐어? 순서를 그냥 정해드릴게요. 첫 번째 Y는 X를 그려. 그럼 만약에 Y는 가우스 X제곱이면 먼저 누구를 그리라는 거야? Y는 X제곱을 그려. 거기까지 표현 이해했니? 그렇다면 먼저 Y는 X를 그리시고 됐지요? 됐니?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잘 봐. Y는 가우스 X니까 X의 정수값으로 나오는 게 X야 Y야. 누가 정수값으로 나오겠니? Y가 정수값으로 나오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거 표현 이해 가셨으면 Y를 정수로 잘라. 얘를 정수로 자른다는 건 단순합니다. 여기가 y는 1인 지점이라고 한다면 y는 1로 자르라고 그리면 표현 이해 갔어? 다시 한 번 더 또 잘라 y는 얼마로? 2로 또 잘라 y는 얼마로? 3으로 표현 이해 갔니? 그럼 꼭 이렇게 1, 2, 3? 아니겠죠. 0으로도 잘라도 됩니다. y는 0. 됐어 안 됐어? Y는 그럼 또 얼마도? 마이너스 1로 잘라. 여기까지 표현 이해했니? 됐냐?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면 돼. Y가 정수값이니까 요 그래프 요만큼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Y값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야? 0하고 1 사이에 Y값을 갖고 있지. 근데 그 Y가 가우스로 나온다고. 정수돼야 된다고. 그럼 얼마 돼야 돼? 그렇지. 얘네들은 1이 돼야 돼, 다. 얘들은 그렇지, 얘들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0 사이니까 이해 갔냐 안 갔냐? 한 번 더? 여기 파트는 그렇지, 그것만 이제 인지하시면 돼. 됐어 안 됐어? Y가 정수로 나니까 Y로 잘라내시고 그 다음에 요 놈의 식구들을 얘네들이 다 Y값이 제로로 나와야 되니까 0에는 당연히 껌둥이 들어갈 수 있지요? 근데 1에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어우, 색깔이 잘 안 보이네. 노랭이로 하겠습니다.
하고 열어. 됐어? 그럼 또 이쪽에서도 어떻게 돼? 1에 해당하는 게 있고 2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또 떨어지겠지? 또 어디 있는 게 있고 2에 해당하는 게 있고 또 어디에 3에 해당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아이 그림 잘 맞춰. 여러분들 그리실 때는 잘 맞춰서 그리세요. 소연이 얘 갔지? 소연이 얘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렇다면 요 넘은 식기를 우리가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 실제로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 게 되냐면 떨어지는 거거든 얘가. 됐니?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의미적으로 정수 부분도 의미하지만 내림도 날 의미를 해요.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운 이상, 이하, 초과, 내림, 올림 요거 있죠? 그것처럼.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오케이. 필기하시고 그러면 요거는 뒤에 있는 숙제입니다. Y는 가우스 X제곱을 그려오세요. X제곱 마이너스 1, 4일까? 왼쪽 지우겠습니다.
오른쪽 다 썼니? 오른쪽 다 쓰셨으면 요거 교재 앞에다, 아, 노트 앞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열어보시기. 이런 식으로 적고 하는 거는 오늘 한 번만 할 거고요. 나중에는 그냥 한마디로 끝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표현만 잘 읽어내시면 됩니다.
칸 띄우는 거야. 여기 어? 갖다 붙이지 말고 칸 띄워. 여기 일부러 띄워놨습니다. 왼쪽부터 몇 가지 폐기 안 하신 분? 아직 폐기 안 됐다. 없지야.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류로 나오는 거는 안 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연습을 잘 하셔서 다음부터는 우리 말 한마디로 끝냅시다. 쓸데없이 저런 거 필기하지 말고. 이해 갔어? 먼저 그래서 이해하는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Limit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읽을 때는 방금 전처럼 읽지만 얘를 해석을 하시는 건 다시 x가 어쨌든 리미트 나왔으니까 극한이고요. fx가 어떤 값을 갖는다는 건 이 극한이 뭐 한다는 거야? 뭐 한다는 거야? 그렇지. 수렴한다야. 다시 이 극한이 뭐 한다야? 수렴한다가 포인트야. 알파라는 숫자에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신경 안 써도 되냐면 야 신경 써라고 하지 않아도 니들은 다 알아서 인지해 숫자는. 근데 중요한 건 수렴을 못 받아들인다고 이 표현에서. 다시 누가 수렴하는 거야? 누가 수렴하는 거야? x가 a로 갈 때고 누가 수렴하니? 그렇지. fx가 수렴해. 누가 수렴하니? gx.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됐어 안 됐어? 다시 누가 수렴하고 fx 누가 수렴하고 그렇지. 지금 해서 이 밑에 나와있는 식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fx와 gx가 뭐하는 거냐면 수렴하면. 이해 갔지요? 됐냐 됐냐? 저 한글을 저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fx라는 요 놈의 식기와 누가 수렴한다고 gx라는 놈이 수렴을 하면 수렴하는 놈들끼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다음에 마이너스도 빼기로 바꿀 수 있고요. 곱하기도 두 개 찢을 수 있고요. 나는 상수배, 실수배도 당연히 앞으로 뺄 수도 있고 나누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 됐죠? 됐니? 단순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누구하고 누가 현재 수렴하고 있는데 fx와 gx가 뭐하고 있는데 수렴하고 있잖아. 그럼 수렴하는 놈들끼리 더해? 그러면 뭐해도 돼? 각각을 더해도 돼. 수렴하는 놈들끼리 뭐해? 빼? 그러면 각각을 뭐해도 돼? 빼도 돼. 수렴하는 놈들끼리 뭐해? 뭐해? 곱해? 각각 뭐해도 돼? 곱해도 돼. 수렴하는 놈에다 어떤 상수배를 했어? 실수배를 했어? 그럼 뭐해도 돼? 그냥 실수배하면 돼. 표현 이해했니? 수렴하는 놈들끼리 뭐해? 나눠? 그럼 뭐하면 돼? 나누면 돼. 이해하냐 안 가냐? 근데 나누니까 당연히 누군 제로 넣으면 안 돼. 누구는? 분모는 뭐 넣으면 안 돼? 0 넣으면 안 되지요.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이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한마디로 끝낼 겁니다. 뭐하고 있으면 현재 수렴하면 더해도 되고요 빼도 되고요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고 실수배해도 되고 다 되지? 그럼 무슨 연산 가능해? 그렇지. 끝이야. 그냥 이거 한마디로 원래 끝내서 익히셔야 돼. 뭔 소리인지 이해갔니? 근데 사칙 연산이니까 단 모아일 때는 나눌 때는 누가? 분모가 얼마 나오면 안 되니? 그렇지. 이건 자연스럽게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 이해 갔어? 안 갔어? 조연이 이해하냐? 그래서 안 끝났습니다. 보세요. 마저 봅시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누가 수렴하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맨날 이거 나오면 FX 수렴, GX 수렴 이 표현만 보면 FX 수렴, GX 수렴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식을 잘 보셔야 돼요. 이해갔니?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읽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X제곱 플러스 FX는 3. 됐니? 그러면 요 놈 식기에서는 누가 뭐하고 있니? fx가 수렴하니? 다시 리미트 아래 모아? 리미트 아래 모아? 리미트 아래 모아? 리미트 오른쪽에 모아? 상수잖아. 아니 상수가 아니라 함수식 온다고 그랬잖아. 함수식이 fx야? 눈으로 보라니까.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지. 그럼 누가 수렴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 수렴이야. 이게 아니라니까. 표현 이해가니? 쟤는 그냥 어떤 식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얘들은 됐지요? 저 fx, gx 단순하게 익히시는 게 아니라 리미트 오른쪽에 오는 이 쌍놈 식기가 뭐하는 거라고? 수렴하는 거라고. 표현 이해가냐? 다음.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서는 누가? ex 플러스 4분의 gx가 뭐해? 그렇지. 이걸 받아들이는 게 기본인 거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얘가 뭐하고 있다고? 수렴하고 있다고. 그러면 얘네 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뭔 생쇼를 해도 무조건 다 뭐해? 수렴한다고. fx가 수렴하는 게 아니야. gx도 수렴하는 게 아니야. 누가 수렴하는 거야? 얘가 수렴인 거야. 표현 이해갔냐? 됐나요? 그렇다면 구하고자 하는 건 이 새끼를 구하래요.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고 있는데 얘를 구하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수렴하는 놈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뭐 앞셋은 다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서 얘를 바로 여기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 수렴하는 형태를 무조건 만들어. 다시 뭘 무조건 만들라고? 수렴하는 형태를 만들어. 그럼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게 할 수 있으니까.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수렴하는 형태를 만들게 되면 자 수렴하는 형태를 만듭니다. 그 얘기는 자 보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구하고자 하는 식은 요 식이지요? 근데 여기에 일단 fx 들어가 있잖아. 근데 fx가 수렴하는 건 아니었잖아. 누가 수렴하고 있니? x제곱 플러스 1에 곱하기.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식 잘 읽으시라고. x제곱 플러스 1에 곱하기 fx를 만들었어.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식은 변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현재 누가 추가되어 있는 거야? 그냥 단순히 fx에다가 x제곱 플러스 1 추가됐지. 그럼 식 변하면 안 되니까 당연히 무조건 뭐 해줘야 되니?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줘야 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 뒤에 또 gx 나와 있네. 그럼 gx가 수렴하니? 아니잖아. 누가 수렴해? 그러면 먼저 식 만들어야 돼. 곱하기 뭐 해주면 돼? 5분의 2x 플러스 4분의 얼마? gx를 만들어? 식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에 곱하기 얼마 들어가야 돼? 2x 플러스 4 들어가야 되고 원래 식에 그러면 fx gx는 지금 다 나왔잖아. 원래 식에 누구 남아있어? x 남아있죠. 곱하기 x.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냥 수렴하는 꼴을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고. 누가 수렴하는지 판단하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수렴한다는 표현이 fx 수렴한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으면 이거 감방을 절대로 쪼개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표현이 맞지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여기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식기 수렴하는 놈 하나 있을 거고요. 이 식은 다음에 또 여기에 곱하기해서 얘 수렴하는 거 하나 만들어 놨고 다음에 나머지 이제 얘들을 묶어보면 x제곱 플러스 1분의 x 곱하기 2x 플러스 4 요렇게 식을 정돈해서 볼 수는 있겠죠. 됐어 안 됐어? 그래서 봤더니 얘 뭐하고 있어? 수렴해. 얘 뭐하고 있어? 수렴해. 그 다음에 요 식기를 보니까 x 무한대로 가잖아. x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겠네요? 분자도 무한대로 가지요? 그럼 변화의 폭 무한대 분의 무한대니까 변화의 폭이 무한 놈? 큰 놈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의 폭이 크다는 건 다항함수에서 뭐 큰 놈? 차수 큰 놈. 그럼 분자 분모를 다 뭘로 나눠줘야 되니까? x제곱 나눠줘야 되니까 분모 얼마 남아? 1 플러스 x제곱 분의 1. 그래서 얼마 남아? 1만 남잖아. 분자는? 정리해줘야 되니? 분자에서 얼마 남니? 그러니까 얼마만 남아? 2만 남겠지. 그럼 얘도 뭐하니? 수렴하잖아. 1분의 2로. 그럼 하나 둘 셋이 뭐했어? 수렴했잖아. 수렴하면 뭐해도 된다고? 뭐해도 된다고? 사칙연산. 그럼 얘는 뭐 곱하기? 3 곱하기. 다음 2 곱하기. 다음 2. 그래서 얼마? 12. 표현 이해갔죠?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단순합니다. 첫 인지는 누가 수렴하는지를 판단이 가장 기본이고요. 이해갔니? 제일 맨날 못하는 애들 놓치는 게 뭐냐면 fx 수렴, gx 수렴 그게 아니에요. 누가 수렴하는지는 문제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갔어? 그랬을 때 그 수렴하는 놈을 갈면 그 수렴하는 놈들끼리는 무조건 사칙연산 되니까 그냥 수렴하는 걸 만들면서 천천히 하나씩 찾으시라고. 표현 이해 갔어? 갔어? 표현 이해 갔지요? 여기서 얘를 유도하려고 하지 말고 아 나왔으니까 이 새끼에서 일단 수렴하는 거 만들어 놓고 문제 풀라라는 거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지요? 오케이. 정정하시고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할 때 fx 분의 gx는 알파.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누가? fx 분의 gx가 수렴하고, 됐어? fx 분의 gx가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0. 그럼 누구도 fx가 뭐해? 수렴하지. 근데 얼마로 수렴하니? 0으로. 됐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얘가 수렴을 하고요. 다음 얘도 수렴을 하는데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럼 얘 분모 꼴 확인하면 분모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이게 만약에 숫자 1이면 0분의 1이면 무한대로 뭐 해야 돼? 발산해야 되지. 근데 얘 뭐 한대? 수렴 한대? 상수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무한대 나와도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gx 얼마로 봐야 되겠니? 얼마 가야 돼? 얼마 돼야 될까? 0 돼야겠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다시 우리 지금 문제 푼 거 여러분들 푼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17번이요. 17번이요. 31페이지에 17번 오늘 숙제한 것 중에서 프린트 31페이지에 17번 다 봤나요?
x 0으로 갑니다. 됐어 안 됐어? 분모 어디로 가니? 분자 어디로 가니? 그러니까 수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반대로 얘기한 거라고. 다시 얘가 수렴을 해? 분모가 얼마로 가고 있어? 0으로 가지. 그럼 분자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간다고. 이해 갔지? 그래 이해 갔니? 결국에 어떤 놈이 수렴을 하는데 분모가 0이라면 됐냐? 그러면 분자도 얼마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니까 뭐분의 뭐꼴? 0분의 0꼴 돼야 된다고. 됐지? 이건 뭐 그게 그냥 쭉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누가 뭐예요? fx분의 gx가 뭐해? 수렴을 하는데 됐니? 그 수렴하는 값이 얼마는 아니래? 0은 아니야.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0이 아닌 값을 수렴합니다.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뭐하니? 수렴하지요? 수렴하는 다시 gx 뭐하니? 됐니? 그게 기본이야. 0이 아니라 gx는 0이 아니라 gx 뭐해? 수렴해. 됐어 안 됐어? 근데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지? 자, 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x가 a로 갈 때 얘 전체가 수렴하는데 gx가 현재 수렴하고 있어. 얼마로 수렴하고 있어?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3이면 3으로 수렴한다면 3분의 0이면 얼마라고 취급하면 돼? 0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럼 0으로 수렴은 하겠지. 근데 얘가 얼마 아닌 값으로 수렴하냐? 0의 아닌 값을 수렴한대. 그래, 얘 갔어, 갔어. 그럼 이 식기가 무한대야. 무한대면 0이더라도 어차피 얼마에 수렴하겠어? 0으로 수렴할 거 아니야? 그래, 얘 갔냐, 안 갔냐? 근데 이건 또 0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분모가 얼마 나와야 되겠니? 분모 얼마 돼야 돼? 수렴하려면. 분자도 0이야? 다시? 분모 0이야? 분자 얼마 돼야 돼? 수렴하려면 무슨 꼴 돼야 된다고? 0분의 0꼴이라니까. 그럼 분자, 분모 얼마 돼야 되겠니? 0 돼야 된다고. 됐나요? 지금 말을 두 개를 바꿔놓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결국엔 쟤들은 다 수렴을 하려면 표현이 갔어 갔어 분자 분모가 둘 다 무슨 꼴이 된다면 0분의 0꼴이면 뭐 할 것이다? 수렴할 것이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나요? 됐지요? 이건 뭐 우리가 인수 뽑았던 그거 그대로 문제 풀어내시면 됩니다. 됐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안 가신 분 없나요? 없어? 자, 그러면 프린트를 피셔가지고 프린트로 예제를 하나 내버릴 텐데, 자, 프린트 몇 번을 가면은 32페이지에 12번이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요 식기가 1로 가고 있습니다. 1로 가고 있는데 x-1분의 ax 플러스 b가 수렴을 한대요. 그렇다면 그때 a하고 b를 모아야라 찾아라. 됐어 안 됐어? 자, 확인하시게 된다면 x가 1로 가고 있을 때 먼저 받아들이셔야 될 건 누가 뭐 하고 있다? 누가 뭐 하고 있니? x-1분의 ax 플러스 b가 그렇지. 그거부터 먼저 받아들이시라니까. 얘가 수렴을 하고 있어? 그래서 수렴해가지고 꼴을 확인을 하니까 분모가 얼마에 가고 있어? 0에 가고 있고 분자는 얼마에 가고 있어? a 더하기 b로 가고 있지. 근데 얘가 수렴을 해. 분모 0이잖아. 그럼 a 플러스 b 얼마 나와야 돼? 그렇지. 이게 지금 그 내용이라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꼴을 확인을 했더니 a 플러스 b가 제로로 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지만 0분의 0꼴 해서 수렴이 될 테니까. 됐니? 그러면 이거 너무 쉽게 해서 0분의 0이야. 그럼 분자는 당연히 가져야 돼. 누구를? 다시
분자에 x에 얼마를 넣었더니 1을 넣었더니 얼마가 나와? 0이 나오지. 그럼 분자는 1 넣었으면 0이 나오는 1차 식이야. 누구를 뭘로 가져야 돼? x-1을 인수로 무조건 가져야겠지요.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러면 ax 플러스 b라는 놈의 식기가 x-1을 무조건 인수로 가져야 돼? 됐어 안 됐어? 근데 앞에 개수가 얼마였으니까 a였으니까 여기도 얼마로 바꾸면 돼? a로 바꾸면 되겠지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1분의 a배 x-1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됐어 안 됐어? 그렇다면 x-1은 제로 아니니까 뭐가 되고? 날라가고요. 이 a는 x의 영향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상수잖아. 그 상수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 나오겠지. 그럼 b 당연히 얼마 돼야 돼? b 얼마? 마이너스.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다시요. 다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14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다시 한번 14번 읽습니다. 시작. 뭐해? 뭐해? 그렇지. 수렴해? 오? 딱 필요 없다니까. 다시 뭐해? 누가? 표현이 갔지요? 거기서부터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수렴하니까 볼을 먼저 확인해 보니 분모 어디로 가고? 그럼 분자도 얼마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x에 얼마를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그럼 뭐 더하기? 4 더하기 다음 2a 플러스 얼마? b가 얼마다? 0이다. 됐냐 안 됐냐? 나중에 학교 수업을 들으시면 야 b 이거니까 바꿔놓고 이거 x-1 뽑아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거든. 듣지 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듣지 마. 그렇게 푸는 거는 한 유형 한 개밖에 없어. 그렇게 풀면 빡셉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 분자에 됐어? x에 얼마를 넣었더니 2를 넣었더니 얼마가 나와? 0 나오잖아. 그럼 이 주어진 식이 뭐야? 근인 거거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인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일단 인수 하나 받겠네. 누구를? x-1을 인수로 가자. 근데 2차 식이니까 또 다른 인수 무조건 존재하겠지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 왜 못 만들어? 만들면 되지. 2차항 x제곱이니까 여기 x 나오면 되고. 됐어 안 됐어? 다음 상수항이 얼마야? b잖아. 그럼 여기 뭐라고 만들면 돼? 마이너스. 만들면 되지요. 뭔 상관이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 갔니? 그러면 분자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을 때 x-2분의 x-2에 x-2분의 b가 이제 뭐한다? 수렴하게 될 거고요. 됐어 안 됐어? 제로에 가까워지니까 지워지지요? 그럼 x 얼마로 간다를 다시 갖다 넣어줘야 되니까 2. 그럼 2- 얼마가? 2분의 b가 얼마? 5 나와서 풀면 b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b 나오면 여기에서 a 나와 안 나와? 나오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그렇다면 결국에 이 내용을 아시면 되는데 이거 어렵진 않죠? 뭔 소리인지 이해 갔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는 됐지요? 네, 정답.
야, 토요일 날 올 때 교재비 좀 챙겨와라. 교재비 안 갖고 온 사람들. 왼쪽 지웁니다. 아래도 쉬워요. 자, 필기 다 되셨으면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이 극한의 대소관계 이제 내용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게 마지막 내용이고요. 극한 쪽에선 요거랑 이제 샌드위치 정리 하나만 적으시면 되니까. 자, 봅시다. 보세요. 내용 먼저 봅시다. fx가 커, gx가 커, gx가 커. 그 다음 fx 뭐한대? 그렇지. gx 뭐한대? 알파가 클까? 베타가 클까? 베타가 당연히 뭐하겠어? 크겠죠. 됐니?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입니다. 표현 되겠니? 저거 주의하셔야 돼. 쌤 어떻게 그래요? fx가 gx보다 작은데 예를 든다면 fx가 x분의 1이고 gx는 뭐 단순하게 x분의 10 칩시다. 그럼 fx가 크니 gx가 크니? gx가 무조건 크잖아. 맞아 틀려? 됐어? 그렇다면 리미트 x 무한대로 갈 때 fx 무한대분의 얼마야? 1이지. 얼마? 0.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무한대분의 얼마야? 10이지. 얼마야? 0. 둘 어때? 같아질 수 있어. 회원님, 드모가 꼭 들어갑니다. 수렴하면 까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뭔 하나의 정리를 배우게 되는데 오른쪽 지워도 되니? 필기 안 하신 분 없죠? 오케이. 자, 그럼 오른쪽 여기에다가 하나 적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끝날 때까지 뭐 정리해서 2학년 때 배우는 게 총 다섯 가지가 이거예요. 수능 끝날 때까지. 됐어? 뭐 정리라고 배우는 게 다섯 가지가 이제 첫 번째가 샌드위치 정리, 다음 두 번째가 최대 최소 정리, 다음 세 번째가 사이값 정리, 네 번째가 로레 정리, 다섯 번째가 평균값을 정리해가지고 다섯 가지를 배웁니다. 근데 이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의고사에서나 계속해서 써먹는 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만 써먹어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근데 기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써먹냐가 중요한 거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요거는 까먹어도 돼. 언제 이 정리를 쓰느냐가 되게 중요해. 그래, 이해 갔어? 왜? 이게 보통 이 정리를 쓰는 문제는 지니 문제나 기억, 니은, 디귿. 기니, 디즈에서 기억 하나 틱 주고 니은에 아니면 디귿에 이거 아니면 이거 정리로 틱 나온단 말이야. 쓰는 내용이. 내용이 나오니까 이걸 떠올려야 되거든. 그래서 어려워.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 세 개만큼은 용어보다도 언제 써먹냐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표현이 이해 갔죠? 그래서 이 샌드위치 정리라는 건 뭘 나타내냐면 언제 써먹냐면 부등식이 나와 있고요. 다시 무슨 식이 나온다고? 부등식이 나오고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됐죠? 이때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를 벗어난 문제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샌드위치 정리 써서 바로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표현이 갔냐? 다시 무슨 식이 나오고 부등식이 나오고 무슨 값 구하라 그러면 그렇게 갖고 하라는 건 못 붙은 식, 리미트 붙은 식 구하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무조건 이건 샌드위치 정리야. 됐니? 그럼 샌드위치 정리라고 뭘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하냐면 당근 요성지를 이용해서 fx가 hx보다 작고 hx가 gx보다 작고 작고요. 리미트 x가 예를 들어 a로 가고 있을 때 fx나 리미트 x가 a로 가고 있을 때 gx가 자, 봅시다. fx가 gx보다 작고요. 또 hx보다 작습니다. 괜히 저런 크기 순서대로 놓여있고 x가 a로 가고 있을 때 fx하고 gx가 각각 뭐하고 있어? 수렴하고 있지. 됐니? 근데 그 수렴하는 fx하고 gx가 부등식의 양 끝에 있잖아. 표현이 약간 양간에 양 끝에 있는 놈이 수렴하면 샌드위치처럼 한가운데 탁 낀 요 새끼도 수렴해. 이게 샌드위치 정리야. 말 그대로. 얘가니? 그래서 결론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가운데 낀 요놈의 식기도 수렴을 하는데 알파로 수렴을 한다고. 표현이 같지요. 됐니? 왜 이렇게 되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대소관계를 봤으니까 limit fx gx hx고요. 다음에 얘로 가고 있을 때 fx와 다음에 얘로 가고 있을 때 gx가 수렴을 한다라고 얘기했지요? 됐니? 그렇다면 fx, hx, hx, gx, hx, gx에서 이 부등식에다가 리미트를 씌우는 순간 리미트를 씌우는 순간 리미트를 씌우는 순간 두등호뿐만이 아니라 두등호뿐만이 아니라 모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 등호 들어갈 수 있다고 방금 배웠잖아. 표현이 얘 갔어 안 갔어? 얘네들 등호 들어갈 수 있다고. 표현이 얘 갔니? 근데 얘가 얼마로 수렴해? 얘가 알파 수렴해. 얘 얼마 수렴하니? 그럼 가운데 얼마 수렴해야 돼? 됐지? 표현이 얘 갔니? 요게 샌드위치 정리. 하지만 중요한 건 써먹는 거. 무슨 식이 나오고 부등식 나오고 무슨 값 구하라고 하면 극한값 구하라고 하면. 표현이 얘 갔지?
됐어 안 됐어? 됐니? 됐나요? 자리 안 가신 분? 없지요? 오케이 정도? 자, 필기 다 되셨으면 교재 11쪽. 교재 11쪽. 지금 요 프린트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교재 11쪽. 교재 11쪽에 63번을 보시면 됩니다. 교재 11쪽에 63번. 교재 11쪽에 63번.
자, 맞나요? 자, 63번 보시면 모든 양의 실수 x에서 함수 fx가 다음을 만족할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하시오. 됐어? 그랬더니 fx에 대한 어떤 무슨 식이 나와 있니? 어떤 식 나왔어? 부등식 나왔지? 그 다음에 뭐 구하라 그랬어? 리미트 fx 구하라며. 무슨 값 구하라는 거야? 극한값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무슨 정리를 떠올려라? 샌드위치 정리 떠올려라. 그렇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니까 왼쪽에 나와있는 x 플러스 1분의 5x 마이너스 6에다가도 리미트 x 얼마로 간다? 어디로 간다를? 무한대로 간다 씌우시고요. 오른쪽에 나와있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5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도 리미트 x가 어디로 간다를? 무한대로 간다를 씌우시는 겁니다. 표현이 같지요? 그랬더니 둘이 어때요? 둘 다 뭐하니? 수렴하지요? 얼마로 수렴해? 얼마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해? 수렴하는 값 얼마 나오니? 왼쪽씩? 빨리 찾으세요. 느리시면 어쩔 수 없고. 얼마로 수렴해? 5. 끝에 얼마로 수렴하니? 5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가운데도 얼마로 수렴한다고? 5로.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나요? 극한값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값이 안 되시면 이건 다 안 나옵니다. 됐냐, 안 됐냐? 표현이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없지요? 자, 그럼 한 번 더 64번. 이번엔 등 못 빠졌네. 그래도 부등식 나왔지? 극한값 찾으래? 자, 시간은 30초. 뭐 눈으로 풀어도 되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계산 다 마무리 됐지요? 1분이 다시 남구나. 자, 리미트 64번에 x 무한대로 갈 때 fx 값은 얼마? 3분의 1. 예, 됐지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다 끝났으니까 유형 한두 개만 보고 바로 끝내겠습니다. 자, 33페이지요. 프린트 33입니다. 자, 33페이지 보시면, 자, 16번부터 이제 갈게요. 자, 16번은 일단 말로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말로 잘 이해하시면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 말로 이해가 안 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16번 봅시다.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b의 값을 구하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2x 플러스 3분의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이 뭐해? 그렇지. 수렴해. 수렴하니까 일단 우리는 뭐부터? 꼴부터 확인을 가야 될 겁니다. 분모 어디로 가고요? 무한대로 가고요. 분자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나왔네. 맞아 틀려? 그러면 변화의 폭이 가장 큰 놈으로 뭐 해야 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분자 분모 누구로 나눠줘야 될까? x제곱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지요? x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일단 나눕니다. 뭐 안 머리로 따라올 수 있는 분은 따라오시고 안 되시는 분은 나눕니다. 일단 x제곱으로. 자, x제곱으로 분모부터 나눠봅시다. 속 편하게. 자, 분자, 아니, 그냥 나눠도 자. 자, 나눠놨고,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는 꼴 확인을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분모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잖아. 분자 어디로 가니? 분자.
a 될거 아니야. 그럼 0분의 a네? 그게 그러면은 2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얘가 2로 수렴한대. 그럼 a 얼마라는 거야? 그렇지, 0이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냐 안갔냐? 표현 이해갔니? 그럼 a가 0이야. 그럼 이제 다시 꼴 확인을 찾아야 되겠지. a 0 해서 2차식이 사라졌으니까. 그럼 리미트 x 무한대로 갔을 때 2x 플러스 3분의 bx 마이너스 1만 남겠지요? 자, 또 분모 무한대로 갑니다. 분자도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럼 이때는 변화의 폭이 가장 큰 놈이 누구니까? x니까 모든 항을 누구로 나눠줘야 돼? 그렇지, x로 나눠야겠지요. 됐어 안 됐어? 그랬더니 b가 보이네. 됐냐 안 됐냐? 그래서 b는 얼마? 4. 됐니? 됐어? 요게 조금씩 빨라지셔야 됩니다. 이게 천천히 가시면은 나중에 이건 기초계산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빨라질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17번. 자, 17번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뭐한다? 수렴한다. 됐어 안 됐어? 수렴하니까 당연히 뭐 하기는? 꼴 하기는 가야겠네요. 분모 어디로 가고 있고? 뭐한데? 분모 얼마로 가고? 0. 분자 어디로 가고? 분자는 어디로 바뀌고? 모분의 모두하기 마이너스 5 플러스 A가 되겠지? 됐어 안 됐어? 근데 걔가 수렴해야 됐다며? 맞아 틀려? 그럼 분자 얼마 나와야 돼? 0. 그럼 A값 하나 해결되겠네. 맞아 틀려? 됐니? 그럼 A값이 해결이 됐는데 0분의 그럼 뭐 꼴인 거야? 0꼴이잖아. 못 뽑아야 돼. 못 뽑아야 돼. 인수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x에 얼마를 넣었을 때 인수가 0이 되는 거니까 1 넣었을 때니까 분모에서 일단 인수 뽑아낼 수 있죠. 누구를? x-1. 그럼 나머지 하나의 인수는 우리가 인수 그냥 안 하고 그냥 10 보고 찾으시면 되겠네. 또 다른 하나의 인수는 분모에서 뭐가? x 플러스 2 나올 것이고. 됐냐 안 됐냐? 다음 분자에서도 일단 0 나오니까 인수 하나는 무조건 나오겠지. x 마이너스 얼마? 1이 무조건 나올 거야? 그 다음 나머지 하나의 인수는 2차 항이 몇 x 제곱이니까? 3x 제곱이니까 앞에는 얼마 나와야 되고? 3x. 상수항이 방금 얼마 된다는 거 찾았으니까? 5 된다는 거 찾았으니까 상수항 5, a 5. 그러면 나머지 상수항 부분을 인수해서 얼마 나와야냐? 마이너스 5 나와야겠지요.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접근하는 건 이해 갔지요? 갖다 대입해서 다시 인수분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뽑아 놓고 그 다음에 고민하시는 게 속 편하다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x 1이 둘 다 어떻게 될 테니까 지워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다시 x에다 얼마를 갖다 넣어야냐? 1을 갖다 넣어야겠지요. 그러면 b 해결 되겠네. 됐어 안 됐어? 자리에 안 가신 분? 없니? 없어? 이해 안 가신 분? 없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뭘 해보시냐면 20번과 21번을 지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20, 21, 22까지 3개 시작. 요거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다음 프린트에 20, 21, 22 중에서 질문할 것. 질문할 거 없지요? 오케이. 다음 그러면 그 페이지에 27번 끌어가셔서요. 27번. 다음에 몇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모호한 낮은 차수의 무엇을 구하여라? 다항식을 구하여라. 표현이 갔어? 그럼 가장 낮은 차수의 다항식이니까 이 지금 나와있는 27번의 fx가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4차인지 알아볼라? 몰라. 약간 표현이 이해갔니? 그렇다면 이제 뭐 거기에서 그 차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을 한다면 자 봅시다. 첫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1분의 fx가 뭐? 그렇지 수렴하고 다음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을 때 x-2분의 fx가
그렇지, 수렴합니다. 수렴하니까 일단 꼬로 확인해야겠네요. 첫 번째 식은 x1로 넣었어요. 분모 얼마? 0 되잖아. 그럼 분자도 얼마로? 0으로 수렴해야 되겠네. 그럼 f 얼마가 0이라는 거야? 1이 0이라는 거지. 그럼 fx에다가 x에다 1을 넣었더니 얘가 0이 나오네. 그럼 fx는 다음 식이니까 당연히 인수가 질 거 아니에요. 누구를? 그렇지. x-1 인수를 가질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식에서도 확인해 보시게 된다면 요놈 식에서 x2로 가고 있을 때 x-2분의 fx가 수렴하여 분모 0으로 갔어? 분자도 얼마 돼야 돼? 0으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놈 식이가 두 번째는 누굴 또 인수로 가질 수 있어? x-1. 그럼 fx는 인수를 일단 두 개를 가져야 되겠네. 누구하고 누구를? x-1과 x-1을 인수로 가져야겠지요. 그러면 fx가 시작할 수 있는 건 몇 차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니? 몇 차부터? 2차 식이라면, 그렇다면 fx란 놈의 식기는 인수를 x-1과 x-2를 가질 거고요. 그때 2차의 계수가 얼마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부식기를 a라고 잡고 시작을 한다면, 그러니 이해갔니? 그럼 주어진 식에서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을 때 x-1분의 a배의 x-2라고 이렇게 fx를 표현이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식기가 수렴을 한대. 1로 일단 보세요. 필기 좀 이따 하시고. 됐니? 그러면 요 식기에서 x1로 가니까 지워지겠지? 그럼 다시 x에다 얼마 넣어봐야 돼? 1 넣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a는 얼마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뒤에 식도 뭐 해야 되니까? 만족해야 되니까. 표현이 해갔니? 그러면, 리미트 x가 또 1로 가고 있을 때, x2로 가고 있을 때, x-2분의 a배의 x-1, x-2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가 또 수렴한다 그랬는데, 얼마로 수렴한다 그랬냐면, 2로 수렴한대. 그럼 이 식기에서는 또 지워지게 될 거고요. x2가 따를 테니까, 여기서는 a 얼마 나와? 2? 2 맞지? 없어버리 a 2 나오지요. 그러면 둘의 a 값이 같아 달라? 달라. 그럼 fx 2차다가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그럼 fx 이제 몇 차? 2차는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또 몇 차로 놓고 시작하셔야 돼? 그렇지, 3차 놔야겠지요. 그럼 3차식을 또 ax 제곱 그게 놓는 게 아니라 이미 누구를 인수로 가졌으니까 x-1과 x-1을 인수로 가졌으니까 fx는 x-1을 인수로 갔는데 3차니까 또 다른 인수 뭔가 하나 있겠지요. 됐어 안 됐어? 다음 최고차의 계수가 뭔가 또 있겠지. 됐냐 안 됐냐? 그럼 또 다시 뭐 해줘야 돼? 갖다 놓고 뭐 하셔야 돼? 풀어내셔야 되겠네. 풀면 a하고 k가 나오겠지요. 됐어 안 됐어? 그렇게 fx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됐나요? 물론 뭐 확인하실 건 4차도 해보시면 되겠지만, 4차 같은 경우에 그러면 문자가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식은 몇 개야? 두 개. 풀어져 안 풀어져? 안 풀어지겠죠. 이해갔니? 오케이. 자, 그러면 27번 마무리 하시고 다 되신 분은 28번을 지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하고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시면서 막히신 분은 바로바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시간 숙제는 프린트 전부 다 해오시고요. 다음에 교재는 19페이지까지입니다. 교재는 19페이지까지. 교재는 19페이지까지. 하시면서 프린트를 항상 먼저 하시고, 프린트가 그래도 기초적인 문제가 훨씬 많으니까 프린트를 먼저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있는 교재를 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문제 푸실 때는 또 기억이 안 나시는 거 있으시면 프린트에서 찾아보시면 웬만한 건 다 잘 돼요. 프린트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갔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콜라인 늦지 마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나가서 질문 좀 하고 가셔도 되니까 질문하고 가시고요.